Thank mm -hmm. you.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교사의 아동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말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대법원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학부모들 갑질 의심 사건도 많고 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도 많고 그래서 이른바 녹음이 항상 음.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겠죠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많은데 이제 입증을 하려는 과정이 너무 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학교에서 관리 감독을 이제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규명해 줄 거야라는 믿음은 떨어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가장 명확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녹음을 몰래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이가 3학년이고요. 초등학교 네. 3학년이고,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좀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음. 좀 이제 뭐, 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아이 같다라든가, 음. 이제 좀 비하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아이가 듣는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좀 걱정이 된것 같고, 등교하는 아이의 이제 가방 안에다가 녹음기를 이제 켜서 음. 넣어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녹음기를 켜보니까 네. 교사로부터 아이가 이제 굉장히 심한 말을 듣는 것들을 음.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비화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교사가 아이한테 했다는 말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만큼 심한 얘기였나요? 예,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훈육도 네.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거하고 또 구제불능이구나. 학교를 안 다니다 온애 같아,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쟤는 항상 맛이가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은 아이 자체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제 이 아이를 비하하는 발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 심각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부모가 이 요금을 해서 재판부에 네. 선생님을 고소하면서 네. 이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대법원 판결이고 1심과 네. 2심을 거치면서는 이게 네. 더 전부 다 증거로 인정이 됐었잖아요. 이제 이게 네. 그. 항상 이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증거 능력 있냐 없냐의 문제 때문에 특히 네. 어떤 것들이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제 앵커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둘이 음. 이렇게 이제 제가 제 대화를 녹음하는 거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제가 이 자리에 없는데 여기다 녹음기를 두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앵커님과 대화를 하는 거를 네. 녹음한다. 이러면 이건 도감청에 그렇죠. 해당하게 됩니다. 명백한 불법이죠. 네. 예. 그런데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라는 대 원칙이 있어. 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사법권을 발동한다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정의 실현을 위한 거지만 어쨌든 어떤 강제력과 폭력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합법 화하려면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돼야 된다는 음. 것 때문에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좀 배척하고 있고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불법 도감청 한 것은 그걸 가지고 증거를 쓸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 부모님이 이+ 말이 이+ 이제 교사의 말이 있었던 그 교실에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녹음기는 그 학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그 설치가 되고 네. 뭐 가동이 됐던 거고 청취. 가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건 도감청에는 해당한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 이 부분을 증거로 쓸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이야기였던 거고요. 네. 다만 일리심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불법으로 녹음이 된 거라 하더라도 이 아이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뭐이 범죄를 입증하는 거에 뭐이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게더 부당하지 않겠냐. 음. 이게 저기 사생활이나 인격권의 침해보다는 이게 네. 구현하는 공익이 좀더 높은 것 같다. 요렇게 봤던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건 이번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그 불법 녹음인 건 맞지만 네. 그러니 증거로 쓰면 안 되지만 음.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교사가 무죄라는 건 아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판결문을 보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이거 아니어도 유죄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 어떤 방법으로 유죄 입증이 가능합니까? 네, 예를 들면, 그 피해자가 음. 나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언. 네. 예.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한 진술이 가장 네.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음. 그리고 아이의 진술을 이 피해를 네. 제일 먼저 들었던 부모님이 들었던 내용 네.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되고요. 음. 아이가 또뭐 상담 치료 같은 걸 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뭐 이제 상담 확인서라든가 음. 혹은 진료 기록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이게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같은 반 아이들에게 이제 진술을 합법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획득되었을 어떤 진술조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증거로쓸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정도만 보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냐라는 행간에는 그런 의미가 좀 숨어 있다 라고 음. 보여집니다. 아동학대는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네. 녹음 행위 자체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쉽게 말해서 음. 자, 이게 유죄인 거에 A, B, C, D 증거가 있어 이렇게 예. 이제 판결돼서 올라온 거에서 음. 대법원은 자 유죄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D는 증거로 쓰지 않았어야 돼이 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게 이제 구체적인 양형을 정하는 게 아니라 네. 하급심으로 돌려 보내서 다시 네. 다퉈봐라라는 거잖아요. 네그 증거를 배제하고 음. 판단해라 이런 음. 건 거죠. 그 증거를 배제하고 판단할 네. 때 교사에게 내려졌던 첫번 1, 2심 판결이 뭐였죠? 예, 아동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죠. 유죄 판결이었죠. 예. 이 유죄 판결이 계속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 충분히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진술을 했고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당시에 학교 아마 문제 제기했을 때에도 음. 학교에서도 조사한 이력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녹음 부분이 좀더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네. 이게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올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겠나. 게다가 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네. 아이가 진술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음. 부분에 좀더 착안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이 최근 이제 어떤 우리 국민 정서라든가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들에 무감할 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교권의 위험이라든가 음. 혹은 이제 다들 뭔가 다들 각자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모두가 모든 걸 자꾸 녹음하는 상황은 음. 사실은 이그 학급 안에서 아이들의 상태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음. 이 수업을 하는 교사의 상태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음. 좀 그런 의미의 어떤 해석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교사 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겠군요. 네 교사 단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법 녹음하는 것들에 대한 근절이 되는 어떤 그런 판결이다라고 생각해서 환영하는 것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교사 단체에서 이 교사 개인을 두둔한다든가 네. 이 행위가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무단 녹음이 너무 많고 음. 또 이제 악성 민원도 많단 말이에요. 그 네. 민원 안에서 유의미한 민원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아동학대를 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볼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일단은 막 민원을 넣고 보는 이런 일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악성 민원을 좀 근절하고 무단 녹음 같은 것들을 배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환영한다, 뭐 음.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학부모 단체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대법원이 이제. 홍비법 위반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동법 사조에 따라서 이 녹음 파일은 재판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서도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 이 교사가 해임 처분이 난 사안인데 이것까지도 다 뒤집힌다고 한다면 정말 학교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장소로 믿고 우리 어린이들을 보낼 수 있을지 대법원이 녹음 외에 어떤 학대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 좀 시원하게 그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나?